이 이미지의 수식을 인식하고 인식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파악해줘. 그리고 그 변수들을 입력받아서 부합 계수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복잡한 수식, 철근양구하는 수식을 AI한테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합계수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철근 콘크리트 단면 검토 프로그램은 텍스트 형태로 그 계산서가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수식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건설기준센터 에 올라와 있는 도량 설계 하중 일반 설계편 KDS 24120 요건데,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아량에서 수식 편집기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교과서에도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주고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그대로 하는데 두 개를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한 개만 할게요. 훌렁토합. 그죠? 훌렁토합의 주동 토합 계수죠. 자, 요거를 클로드 실행시키고, 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의 수식을 인식하고, 인식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파악해줘. 그리고 그 변수들을 입력받아서 호합계수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프로그램에서 수식을 보여주고 각 변수들이 대입된 변수들의 값이 대입된 수식을 보여주고 최종 계산된 값을 보여줘. 수식은, 자,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제가 매스작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인터넷에서 이 수식을 잘 표현해주는, 자, 이렇게. 아, 얘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네요. 제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하면 얘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웹앱을 만들고 싶은데. 자, 웹앱으로 만들어줘. 파이썬으로 만들면 이 아티팩트 그 미리 보기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웹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웹 환경이라는 게 워낙 사람들이 웹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모듈들이, 라이브러리들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자, expression, 자, KA, 자, 토합계수, calculator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파이가 뭐 우리가 한 30도 정도 되죠. 30도. 그 다음에 세타. 여기서 뭐였었나요? 우리가 이런 설명들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빼먹었네요. 자, 여기에 설명이 파이가 당연히 전단마찰 각일 거고요. 전단저항 각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지표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요거 나중에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0이고, 지평면과 이루는 각이 다 0으로 넣겠습니다. 0. 세타가 뭐였죠? 세타. 연직면이 이루는 각. 자, 이것도 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자, Calculate KA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시를 어떻게 했죠? 식을 보여주고, 그죠? 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그대로 대입한 걸 한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30도는 0.333이라는 건 아마 토목하시는 분들,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자,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이 식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코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네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델타. 코사인 제곱, 코사인 1 플러스 루트. 이 부분이 조금 수식이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진 않는데 대충 맞아 보이죠? 저게 맞았기 때문에 잘 인식을 했기 때문에 0.333이 나왔겠죠. 사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알파. 맞는 것 같죠?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 파이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를 임명란에 각 변수의 설명을 추가해줘. 그 변수의 설명은 이거죠. 처음에 이게 뭐였죠? 아, 이게 다 빠졌네요. 이게 뭐였죠? 처음에 세타. 여기서 복사 듣겠습니다. 세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 이게 그림인가 봐요. 그죠? 그림이네.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알파. 알파 이렇게 줍니다. 그냥 알파 그 다음에 세타 세 번째가 세타였죠? 세 번째가 세타 맨 마지막에 델타 델타 이렇게 자 코딩을 얘가 하고 설명이 들어갔죠? 인트그리.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트그리 이런 거안 써도 되는데, 아무튼 뭐 요거는 뭐큰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30만 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넣기로 했으니까, 0으로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입력할 때요 위에 수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값이 대입된 게 들어가면 좋은데, 0.37, 0.333이 아까 나왔었는데 뭐 바뀌었죠? 아,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0이죠, 0. 아무튼 어떤 값이 바뀌어서 들어가면 값이 결과가 나온 거니까 계산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포뮬라는, 입력란 위에 보여줘. 얘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 전에 전체 수식으로 볼수 있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코딩이 다 됐고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허학계수 뭐 이렇게 영어로 나왔지만 이렇게 되고 요 제곱이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아, 이 가로가 안 그려졌구나. 그죠? 가로가 안 그려져서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잠깐만요. 1 플러스 루트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루트, 아, 가로가 있긴 있네.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퍼블리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URL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30이고, 0, 0이다. 이렇게 하면은, 30을 대입한, 그죠? 여기가 있네요. 30 대입한, 이런 결과가 0.003이 나온다. 이런 거죠. 영어를, 한글로 바꾸고 싶으면, 리믹스 아티팩트를 하면 돼요, 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영어로 된 부분 텍스트들을 모두 한글로 바꿔줘. 자, 허합계수 계산기 공식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계산하기 이렇게 돼 있죠. 대입된 공식 보여주고 계산된 KA 제목을 허합계수
자, 이렇게 제목에다가 주동태 합계 수고, 풀동태 합계 수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바꿔달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이제 퍼블리시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주동태 합계 수 KA 풀동태 합 계산기 이렇게 공식 이렇게 나오고. 값을 넣으면 계산하여 마이너스 3 들어갔네. 예, 아무튼 333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동토합계수, 쿨롱토합계수 계산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